한반도의 역사, 밀수 품목 변천사, 신라시대부터 현대시대까지의 다양한 밀수 기록을 살펴봅시다. 신라시대, 금지된 사치품 밀수. 843년 왕이 단단히 화가 난 채 법령을 내리게 된다. 해외 명품만을 줬고 국선을 무시하는 등 사치형 낙이 빠진 세태를 황탄한 것이다. 남송대의 지리서인 재번지의 비취저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지극히 사치스러운 자들은 진귀한 비축털로 색을 맞추어 무늬를 넣고 두툼하게 찬 부드러운 요로 만들어 사용했다. 해마다 조정해서 엄격히 사용을 금했지만 귀족들은 몰래 사용했다. 상인들은 옷소매나 사타구니 속에 넣어 밀수했다. 고려시대 문익점의 목화 씨앗.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고려시대의 밀수사건이다. 원나라에서 귀국할 때 그는 자신의 시종인 김용과 함께 밭을 지키던 노파의 제지를 무릅쓰고 몰래 원나라의 어느 목화밭에 들어가 목화 몇 송이를 딴 뒤 그 종자를 붓대 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장인 정천익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시험재배를 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목숨을 건 홍삼 밀수. 고종실록 한권 1년 2월 3일자 기록에 따르면 중국 배가 와서 시끄럽게 하고 홍삼을 몰래 사가는 것을 단속하되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개성유수와 평안도, 함경도 두 도의 관찰사에게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라고 한다. 또 1828년 북경에 다녀온 박사호의 기행문인 심정고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을 찾을 수 있다. 영경에 가지고 가는 것이 금지된 물건은 금, 인삼, 단비가 죽인데 홍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했다. 영경 사람들이 그 값에 10배를 주고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몰래 거래하므로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1960년대 도깨비 시장에 출현. 밀수관을 무거운 사회범죄로만 여겨졌던 것은 아니다. 지금의 남대문 시장은 과거 밀수품들의 주요 유통경로였다. 과거에는 도깨비 시장이라고도 하였는데 생활이 어렵던 시절 일국에서 밀수한 제품들이 내놓기 무섭게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수입 절차가 까다롭고 세금 부담이 컸던 당시에는 그만큼 수입품을 일반 서민이 만져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입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한 번쯤 사용해 보고 싶은 욕망이 맞물리면서 남대문 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1980년대 일본 전자제품 밀수. 1965년 일수교가 맺어지고 공식적인 교역이 시작되면서 일본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어선과 냉동선이 밀수의 주요 경로가 됐다. 일본에 수산물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선원들이 일본산 TV와 밥솥 등 전자제품과 금괴, 녹용 등을 냉동선에 마련된 비밀창고에 가득 싣고 부산으로 들어왔다. 또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부간 페리가 지운항하면서 이른바 복다리상들이 밀수에 가세하면서 부산항은 본격적인 밀수 거점으로 성장했다. 일제 워크맨과 코끼리, 밥통, 화장품 등 일본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부산 국제시장 내 깡통시장에 들어와 다시 전국으로 유통됐다. 2010년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상천외왕 금괴 밀수. 한국과 홍콩 등지에서 일본으로 금을 밀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율이 오르면서 금 밀수가 늘었다. 소비세를 안 내고 밀반입해 팔면 상당한 이익이 남는 것이다. 2kg짜리 골드가 시세는 1000만 엔 정도다. 골드가 한 개를 갖고 일본에 들어오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율 8%로 소비세 80만 엔을 내야 한다. 만약 스마트폰 두 개 사이즈인 골드바를 세관의 눈을 피해 잘 숨겨서 들여와 일본 금은방에 팔면 세금을 얹어 1080만 엔을 받는다. 개당 80만 엔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금 밀수 사건이 467건, 탈세액은 8억 7천만 엔으로 모두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2013년까지 연평균 10건을 밑돌던 적발 건수가 2014년 117건, 2015년 29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밀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된 시점과 일치한다. 일본 정부 계획대로 2019년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면 금 밀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에는 제1항인 여성 4명이 인천공항에서 일본 주부공항으로 금괴 30kg을 몰래 들여왔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옷 속에 만든 주머니에 골드바를 넣고 가져온 이들은 킬로그램당 1만에서 2만엔을 받고 밀수에 가담했다. 이들을 사주한 55세 여성은 한국으로 도주했다. 면세액을 넘어선 고가의 해외 물품을 반입, 반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반드시 저진 신고하여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